느낌이 오지? 짜라라라. 아이고 과자 맛있겠다. 아유 나도 내 남편 멱살 잡고 싶을 때 많은데. 아 갈게요. 안녕. 그걸 왜 지금 얘기해줘? 내가 자꾸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언제 자기한테 뭐라 한 적 있어? 왜 자꾸 온다 해놓고 안 오고 뒤늦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거. 왜 자꾸 일하면서 나는 안중에 없는 거잖아. 자기 그러면 온다. 어머 뭐예요? 뭐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대. 피디님 들어야 돼. 내가 송도에 왔는데 남편이 온다 해가지고 안 왔어. 아니 무슨 정구 오빠가 조정구 만난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 깜짝 놀랐잖아. 왜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친구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내 남편이 같이 오면 내 짐 들어주고 옆에서 같이 막 하거든. 근데 오지도 않고 이게 뭐야? 나... 뭘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요? 사실 여기 온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송도는 있잖아 쇼핑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짜라라라. 나 보여줄까 이거? 깜짝 놀랄걸? 자 서지의 장난감 짜라라. 이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자 오늘은 송도 여행. 아 잠깐만 그리고 나 할 얘기 있어 피디님. 아니 세상에 다나카는 먼저 왔다 갔다며. 나 다나카 아는 동생이거든. 근데 다나카는 여기 와가지고 뭐 차이나타운인가 뭐 가고 여기저기 뭐 구경도 했다며요. 안 그래도 저희가 오늘 인나님을 위해서 또 따로 마련한 코스가 당연히 있죠. 뭐야 무슨 코스예요? 인천하면 또 인천이신 곳이 송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 아우 송도 됐어. 피디님 깜짝 놀라지 마. 송도하면 내가 송도 박사야. 인나님만큼 신도시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도시하면 또 나지. 세상에 우리 언니들이 딱 내가 뭐 얘기하지 그러면 우리 언니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다 막 해결해주고 그냥 따라와요. 막 함께 오고 나발에 그냥 내 뒤를 졸졸 따라와 피디님. 그러면은 무조건 끝이야 끝. 알았어요? 이거 남편 쪽 오라고 하니까 오지도 않고 세상에. 자 아니 제가 지금 여기 송도로 왔는데 나는 송도 있지? 딱 보면 딱이야. 척 보면은 여기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좋고 이런 게 나는 싹 나와버리거든. 그리고 저기 위에 한번 봐봐요. 짜라라. 원래는 저기 위에가 우산이었대. 우산. 민정 언니 안녕. 아는 언니 지나가가지고 여자들은 알지? 애유엄부. 애는 유치원 맡기고 엄마들끼리는 브런치 이런 거를 엄청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브런치 한잔 싹 해주고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 우리 언니들 사는 이야기. 지영 언니 뭐야? 안녕. 아까 인나님께서 카톡을 네. 한번 소개해주시면 카드 있어요? 아 내가 소개해줬으면 기브 앤 테이크지. 그렇게 고마워요. I love you. 아? 아니 피디님 여기 어딘지 알아요? 아니 전 당연히 알아요. 아니 여기 아트프리가 장난 아니거든. 맛집도 있고 약간 보기에도 좋고 여기가 약간 갬성 그런 거 있잖아요. SNS 갬성 같은 거 그런 게 아주 쫙 깔려 있어. 맛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몰라. 술 얘기 해버렸어. 세상에 나 뭐야? 그래서 오늘 진짜 분위기와 맛을 한 번에 싹 잡을 수 있는 그런 카페를 제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누가 꽂히게. 아 뭐야 됐어 이런 촌스러운 거. 카페 다 왔어. 수다 떨다 보니까 쫙 들어왔잖아. 나는 동생이 있는 데거든. 한번 들어갈게요. 아 뭐야 너무 반가워. 세상에 잘 지냈어. 아 뭐야. 아니 주문할 건데 그냥 너가 자신 있는 거 있잖아. 뽕 내봐 한번. 아니 내 동생이 있잖아. 자신 있는 시그니처 메뉴들이 있어. 그거를 나는 뭐라고도 얘기 안 할게. 그냥 얘가 뽐낼 거야. 이거 홍보 무조건 될 수 있게. 송도가 이런 곳이다. 아 옛날에 혹시 결제하시기 전에 네. 혹시 인천 이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에? 뭔 이지요? 아 인천 이지는 인천에서만 사용 가능한 어플인데요. 이제 여행 어머.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그중에서도 인천에 있는 가게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고 있어요. 뭐야 그 좋은 게 있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해줘야지. 그걸 왜 지금 얘기해줘? 아니 피디님 지금 있어요? 아 저는 없습니다. 그래 없을 줄 알았어. 아니 나 여자 하나 소개시켜줄게. 정말 괜찮습니다. 저기 아니 내 동생이야 미주. 둘이 만나면은 내가 봤을 때 눈물 콧물이야. 둘이 엄청 잘 어울려. 그래서 좀 여기서 좀 쉬시다가 성격도 어디로 말 돌리는 거 봐. 아니 송도에 좋은 데 엄청 많아요. 전시회, 박물관 이런 것도 있고. 스파 좋아해요? 아 좋아합니다. 스파는 커플끼리 받아야 제맛이거든. 어머 기집애 왔어요 세상에. 어머 뭐야 너 남자친구 없다 그랬잖아. 봐봐 피디님이야. 어때 둘이? 사장님께서 응. 이제 송도에 있으시니까 송도에 추천할 만한. 그래 한번 얘기 좀 해봐. 저기 롱 비치파크. 그냥도 아니야 숍도 아니야 롱이야 롱. 여기가 노을 맛집. 어머 세상에 노을도 진짜 입에로 난 넣어 제껴버려. 이거 먹어볼 거야. 이거 진짜로 이거 봐. 이게 딱 오션 뷰잖아. 약간 오션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크로플 한번 가볼게요.
난 이런 거 너무 좋아. 여자들이 약간 달콤하고 뭐 씹히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 그리고 이거 한번 섞어줄게요. 양을 많이 줘. 얘가 사랑이 넘쳐. 와, 탄산 장난 아니다. 와. 너무 맛있다. 민나님. 왜요? 용남님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용남님께서 이제 오늘 못 오셨잖아요. 너무 미안하신 마음에 특별한 이벤트 준비하셨어요. 됐어. 이벤트고 나발이고 나는 웃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와. 센트럴파크 어느 장소에서 특별하고 좀 로맨틱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시네요. 또 뭘 좀 아는지 장소는 또 장난 아닌 대로 구했네. 난 보통이 아니야. 가보고 내가 괜찮으면 웃고 아니면 말아버려. 그럼 일단 송도도 센트럴파크로 한번 이용해볼까요? 봐봐, 장난 아니다. 막 보라색이 푸르르고 그리고 걷는 길도 너무 잘 돼 있고 여기가 넓어. 이곳은 이제 송도 국제도시의 명소이자 상징과도 같은 명소인데요. 여기 공원에서 산책은 물론이고 또 인천이 또 야경 특화도시잖아요. 여기가 인천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랍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벤트 준비했다고 하는데 혹시 막 이런 데서 튀어나오고 이러면 나 진짜 나 화낼 거예요. 여보 나와! 아, 뒤에서 백허그하고 이런 거 나 별로 안 좋아해. 고급 명품 막 가방 이런 거 있으면 그건 감동해. 아,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한참 잘 탈 나이야. 안녕하세요. 아, 고마워요. 이거 담아둬요. 나 이쁘다 그랬잖아. 어, 여기 봐봐. 세상에 건물 보면 싹 느낌이 오지? 여기가 바로 한옥마을이야. 여기 한옥마을에서는 세상에 맛집도 엄청 많고 아니 그리고 여기 공원도 있고 하니까 산책하기가 얼마나 좋니? 어디에다가 뭘 했다. 아니 뭘 여기다가 이런 거 노란색으로 해다 이렇게 나하라고 여기 남편이 이거 부탁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내 남편이 센스가 있다니까. 이거 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싹 준비한 거잖아. 근데 이거 맛있어야지 내가 감동받지. 맛없으면 감동도 안 받아. 이거 봐요. 아! 맛집이네.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내가 싹 맛집으로 해왔어. 되게 화사 많이 좀 풀리셨나요? 가끔은 이렇게 나와서 피크닉 하는 거 나 너무 추천이야. 뭐야. 저기 있는 커플이 지금 나 계속 뚫어지게 보고 있거든. 저 알아요? 알아요. 어, 일로 와요. 여기 와. 멍멍이 키우나 보네. 되게 신나하네 우리 여성분이. 되게 아, 진짜요? 악수 한번 해요. 제가 몇 살이에요? 저 26살. 아 어려. 남자친구는? 30. 딱 30. 도둑이야. 강아지는 누구 새끼예요? 강아지는 몇 살? 강아지 6살. 뭐뭐 했어요 오늘? 오늘 여기 피크닉 온다고 그쪽 앞에 사슴. 사슴이 있어 여기에? 통화할 쪽이랑 저쪽에 있어요. 근데 사슴 원래 보려고 왔는데. 어 왔는데. 늦잠 자고. 누가 늦잠 잤어요 솔직히? 아이고. 아니 그러면은 송도 장소 한번 추천해줘요. 송도 자주 놀러 올 거 아니야. 문보트. 문보트? 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분위기 좋고 약간 고백해야 된다 약간 이런 사람들이 문보트 타면서 마지막하게 고백해도 감동 눈물이잖아. 고백 누가 했어요? 제가 상상 하긴 했는데. 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아, 억지로는 아니고 억지로 등 떠밀려가지고? 아우 멱살 아유, 참아 아유 나도 내 남편 멱살 잡고 싶을 때 많은데 참고 있어. 오늘 데이트 잘하고 남은 시간 잘 보내고 좀 이따 이제 야경도 이쁘다고 하니까 좀 더 이따가 야경도 한번 싹 보고 해요. 안녕 사랑해 I love you 따릉따릉. 저기 약간 우리 서정 언니 민정 언니랑 같은 언니들이 딱 있거든. 한번 여기 한번 놀다 갈까 여기서 한번? 어 안녕하세요. 어머 세상에. 아니 별명이 왠지 서준맘이실 것 같아. 차렸다고 인사해야지 차렷. 안녕하세요. 아유 이 아니 케이크도 이게 애기들은 알지. 케이크 먹을 때 여기 위에만 파먹은 거 봐봐. 이게 나머지는 이제 엄마들 거야. 몇 개월이에요? 이제 8개월. 어머 8개월. 어머 나도 둘째 갖고 싶은데 비결 좀 알려. 아 됐어 비결을 어떻게 여기서 비결을 어떻게 얘기해줘? 둘째 자매구나. 아니요.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어린이집 엄마. 아 어린이집 엄마예요? 어린이집 친구 엄마? 이 얘기들도 아주 보통 애들이 아닐 거야. 엄마 아이고 과자 맛있겠다. 아니 그럼 두 분은 어디 살아요? 송도야. 어머 그러면은 우리 여기 송도 이거 좀 추천해줘요. 저희 집이야. 어. 집에 술 있어요? 저희 술 있어요. 이모 이뻐? 이 얘기만 합니다. 와 벌써 딴짓하는 거 봐.
아, 다 예뻐. 어, 이거 나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순금 맞아요, 어머니?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송도에서 또 추천하고 본인 집 말고 또 어디 있어요? 해돋이공원. 해돋이공원. 문보트 있다는 거 타봤어요? 타봤어요. 저녁 스타일 예뻐요. 인천 할인대요, 인천. 아, 인천. 그럼 우리 마지막 사진 한번 찍을게. 자, 앞에 보고. 하나, 둘, 셋. 앉았다. 알았어. 아, 앉아, 앉아. 그 커플들이 막 추천하고 소개하고 막 이랬던 있지 뭐 문보트인가 뭐 분보트인가 난리 치던 거 있잖아. 송도 문보트가 송도에 오면 꼭 해봐야 될 액티비티로 꼽히는데. 어머. 잔잔하고 아름다운 센트럴파크의 호수를 네, 송도의 예쁜 야경 아래에서 네, 달 모양 보트를 타며 힐링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여기서 약간 혼자 있고 싶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서 둥둥둥둥 떠다녀도 세상에 힐링이야. 그러면 오늘 송도 여행 문보트에서 마무리 지어보는 게 어떨까? 아쉬워. 문보트 타려면 당연히 탑승권이 있어야겠죠? 자, 여기. 어, 짜라란 하면서 줘야지. 짜라란. 어, 재미없어. 짜라란 이게 뭐야. 그래도 탑승권. 받았어요. 지금 타고 나오셨나 보다. 지금 타고 나오신 거예요? 배멀미 안 나요? 아, 최고예요? 저 여기가 사진 스팟들이 엄청 많네. 나 여기서 찍을까? 어머, 이것도 자랑해줘야 돼. 자, 요란스럽지 않게 아름답고 우아하게 탈게요. 이거 물에 빠지는 거 아니죠? 어머, 어머, 좋다. 주의사항으로 네. 우리 타다가 이제 막 다리 옮기거나 떠나거나 네. 흔들거나 구명조끼 절대 벗으면 안 돼요. 어, 세상에 더우면 벗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아, 벗으면 절대 안 되죠. 그거는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밀기만 하면 이동하고요. 저 운전 2종이거든요. 충분하시죠? 어, 세상에. 살살 타요, 좀. 여기 기둥 약하대, 여기 잡지 말고. 자, 출발. 자, 우리 뒤로 당겨볼까요? 갈게요. 여러분 안녕. 저 빠지면 바로 와야 돼요, 진짜로. 이 사람보다 저 먼저 구해주세요, 제발. 사람은 3분 안에 죽진 않을 거야, 오케이. 어, 안녕, 반가워요. 아니, 지금 나만 조명을 틀어주니까 사람들이 다 나만 보잖아. 문보트 말고도 다른 종류의 보트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많죠. 그러니까 마차 보트가 있고 그냥 네모난 보트 있고 맞아요. 이게 타는 이유가 있네. 유란스럽지, 잘하지. 아, 이 종 보통이야. 아, 보통이 아니야. 아, 피디님 여기가 1화가 신포동, 2화 영종도, 3화가 송도, 4화는? 자, 사실 그거를 바로 말씀드리긴 좀... 나는 맨날 애기도 보고 남편들 보고 하느라 너무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오늘 저한테 힐링 주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인천 세상에 나 또 한번 사랑에 빠질 것만 같아. 송도 정말 I love you 송도. 아니 난 진짜 좀만 더 우리 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아니 나 너무 정들어. 어 뭐야? 잠깐만요 미안해요. 어 여보 여기 앞 뭐야? 여기 앞에 왔다고 세상에 됐어. 아니 나 이 사람들이 헤어지기 너무 아 뭐야? 나 남편이 앞에 왔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 여보 뭐야? 앞에 왔어? 인난이 좀 구명조끼를 좀.